자, 그러면은요, 먼저 여러분들하고 어떤 취업에 대해서 또는 경력, 어떤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전에 스타벅스 문화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스타벅스에서는 어떤 것을 판매할까요? 커피, 그렇죠. 스타벅스 하면은 커피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죠. 어떤 기업을 떠올렸을 때그한 가지의 물품이 떠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 그만큼 친숙하고 다정하게 다가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삼성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전자, 또 자동차, 또 네, 크게. 네, 기타 등등. 네.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뭐 삼성 물산,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커피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스타벅스에 다니는 직원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파트너들은 오로지 커피 한 가지만을 보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모든 회의라든지 어떤 만남, 스타벅스 사람들끼리만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라든지 저희도 대학생들 많이 만나거든요.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할 때 항상 하는 행사가 커피 테이스팅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커피 맛을 보고 이 커피가 어떤 지역에서 재배가 됐고 어떤 맛이 나는지, 그리고 그 커피를 마셨을 때 표현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려고 해요. 근데 드라마 보면요, 여자들 말고 남자들이 소주 한두병 까고, 옛날 드라마인가요? 요즘엔 안 그러죠? 네. 소주 한두병 까고 좋아하는 여자 집 앞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야, 나와! 딱 이러면서 나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세대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방법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커피를 마시게 하면요, 상대방이 예스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또는 사랑 고백을 할 때, 이럴 때 저는 자신은 커피 먹으면 안 돼요. 네, 자신이 예스해 버리니까요. 네. 상대방에게 계속 커피를 먹이면은요, 상대방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커피 테이스팅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재밌는 커피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 다 받으셨죠? 아까 들어오면서 받으셨는데 혹시 한 절반 정도밖에 없다거나 조금 다 드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잔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늘 만나는 잔이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벌써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한 번에 이렇게 털어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저희 진행자분께서 커피를 좀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잔만 주세요. 네, 커피 저희 스타벅스 홍보팀 홍보 담당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따라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몸으로 뛰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몸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충 커피를 다 따른 것 같은데요. 아직 여러분께는 이 커피가 어느 나라 커피인지, 어떤 커피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먼저 잔을 자신의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면 스멜이라고 써 있습니다. 향을 맡는데요. 커피는 우리 항상 마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4단계의 법칙을 따라서 마셨을 때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잔을 좀 가려주시고요. 향을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맡아주세요. 저는 좀 전에 여기 앞에 뭐가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어떤 기업에서 광고를 한다 그래서 피존 무슨 천연 예 그거를 놨더라고. 저 그거 핸드크림인 줄 알고 발랐다가요 비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을 씻고 왔습니다. 얼굴에 바를 뻔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향이 잘안 나는 천연 이렇게 맡을게요. 향을 한번 맡아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가 커피 테이스팅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슬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하고 커피를 마실 때나 예의가 갖춰져 있는 자리에서 커피를 마실 때 커피 되게 조용하게 마시죠.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접시도 달그락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커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요. 커피는 온갖 소리를 내면서 후루룩 후루룩 쩝쩝쩝 하면서 마셔야지만 그 커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색다르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커피는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코로 마시는 겁니다. 코에다 이거 안 돼요. 코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 이유는요. 인간의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코로 느끼는 향과 맛이라고 하는데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함께 주입을 하면서 코에서 느껴지는 그 향을 느끼는 겁니다. 자, 누가 잘하나? 후루룩 후루룩. 네, 후루룩 후루룩 하니까 TV 선전이 생각나네요. 네. 자, 그럼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다시 다 같이 한번 마셔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정말 후루룩 소리 잘 내시네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아직 삼키진 마세요. 네. 커피를 후루룩 드시고요. 커피를 앞쪽으로, 입의 앞쪽으로 한번 보내보시고요. 양쪽 옆으로 한번 보내보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내보시고요. 생켰다가 꺼내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면서 혀 양끝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시큼한 맛을 그리고 뒤쪽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씁쓸한 맛을 목을 넘어갈 때 느껴지는 약간의 감칠맛 나는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커피는 인생과 같다 그래요. 짠맛, 쓴맛, 단맛이 다 들어있는 그런 오묘한 세계 그것을 바로 커피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혀 안에서 굴려보셨나요? 네, 맛이 조금 느껴지시죠? 사실 커피 맛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비교 테이스팅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커피를 놓고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봐야지만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벌써 세 번째 단계까지 테이스팅을 하신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오로지 커피의 맛과 향만을 느끼는 방법이었는데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자신만의 언어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타벅스 하면은 커피 말고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었죠? 남자분들이 되게 호감 가는 그 언어인데요. 단어인데요. 네? 된장녀.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된장녀, 된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스타벅스를 마신다고 해도 된장녀란 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스타벅스 커피는 가격이 비싸고 그 대신에 또 품질 또한 상당히 고품질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신만의 언어로 느낌을 표현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커피가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고요. 그때 시중에 자판기는 300원이었습니다. 근데 30% 싼 가격에 자판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학교에서만 꼭 마시다가 150원이 된 후로부터 커피를 끊기 시작했어요. 네. 50원을 그때는 왜 이렇게 아까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자판기 커피를 마실 때 공부하다가 나와서 수업 끝나고 나와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 맛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요.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아, 오늘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